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종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.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르면 21일에서 22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허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 주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줄 방침입니다. 이미 중도금 납부를 시작한 사업장들 역시 나머지 중도금 회차에 대해 대출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